문재인 정권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가감히 문재인을 물러나라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반 문재인 정권 투쟁을 시작하신 전광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. 2019년 6월 전광훈 목사님과 청와대 앞에 모인 사람이 불과 20명도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무섭더라고요, 솔직히. 예,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. 목사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. 이충훈 박사님이 왜 사랑제일교회 안 나오고 또 방송에도 안 나오느냐, 거기에 대한 대답은 김국선 선생님과의 충돌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난 김국성이가 사랑제일교회 나오고 또 방송 얘기 나오면 나는 안 합니다. 그것이 제일 이유입니다. 그래서 제가 2시간 통화하면서 물어봤어요. 아니 김국성이 선생님이 여기 오는 거하고 뭔 관계 있냐 하니까 일단 김국성 선생님은 거짓말한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국정원한테 물어봤어요. 웃으면서 국정원, 현재 국정원이야. 그분들이 웃으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목사님, 그리고 김국성 선생님을 목사님 옆에 우리가 보낼 때 아니 검증도 안 되고 아니 북한에서 했던 것이 다 거짓말인 사람을 목사님 옆에 보내겠습니까? 우리가 국정원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? 하고 내가 오히려 국정원한테 책망을 들었어요. 그래서 또 이충훈 박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이충훈 박사님이 한 대답은 뭐냐면 목사님한테 대답해준 국정원 직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라는 거야. 계급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박사님, 내가 국정원에 확인하는 것은 뭐 여기 뭐 국정원에 있다 나온 사람들 뭐 박대규라든지 뭐 등등 이런 사람들한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. 제가 그 직책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. 그 위에 거의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확인을 다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가 교회로 돌아오라고 애원을 했어요. 그렇게 애원을 하고 나중에는 내가 그랬어요. 모든 걸 환경 조건을 다 떠나서 이거는 목사의 권위로 말합니다. 신앙은 순종입니다. 순종하세요. 무조건 교회 나오세요. 했는데도 계속 버티고, 근데 미국에 가서 뭐 여러 가지 하는 말들이 나한테 보고가 다 들렸는데 나는 뭐 정가은 목사 만나서 뭐 피해를 많이 봤다. 아니 박사님 피해 본 거 있으면 일로 나오세요. 나하고 한번 토론해봐. 나는 박사님을 위하여 사무실 만들어줬잖아. 1년에 3,500만 원씩 내는 사무실 만들어줬죠. 그뿐입니까? 어? 내가 박사님을 위해서 해준 게 얼마나 큽니까? 한번 여기 토크 나올 때마다 원타임에 100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? 그것뿐입니까?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정학원 때문에 피해를 봤다 그런 말을 외국에 다니면서 하고 말이야. 그래서 제가 며칠 안 돼서 지난주에 내가 문자 메시지로 박사님이 저와 관계된 모든 직분을 해임합니다 하고 해임을 통보를 했는데 정가훈 목사를 우습게 보지 마요. 저는요 산 넘고 물을 건너 오늘까지 여기 오면서 제가 오늘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온 것은 여러분들은 10%도 몰라요. 10%도. 그런데 지금도 이충근 박사님으로부터 출발된 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이충근 박사님. 박영우 듣고 있나 너? 듣고 있냐고. 뭐라고? 장경동 정광훈을 죽인다고? 죽여봐 이 자식아 너. 야 이 개자식아. 너 동생 한나라 간 순교자 박영문을 생각해서라도 너 나한테 그따위 짓 하면 안 되지. 박영우 이 자식아! 저 새끼가 저 악령이 들어가도 보통 들어간 새끼가 아니야 이 자식아. 다 놔두고 네 조카인 박모세 버클리 대학 처음에 갈 때 등록금 내가 대준 것만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나하고 좀 의견이 다르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어도 말하면 안 되지 나한테. 어디 영웅마귀가 들어가지고 말이야. 정강훈 목사가 영웅 되니까 부러워?
그런다고 계지를 뜬다고 영웅되는 게 아니요. 나처럼 주님을 위하여 묵묵히 희생을 하면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봐요. 아이 요즘 또 속썩인 놈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동 의사협회 회장. 내가요 미국에 갈 때 그 아들이 미국에 갔거든. 아들이 미국 갔는데 아들 갔는데 하루 점심을 먹다가 이래요. 목사님 혹시 미국에 저 잘 아는 사람 없나 해서 있어요. 그랬더니 왜냐니까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US 저 UCLA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. 그 가을에 공부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디언 할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 좀 아는 사람 없냐고. 아니 있어. 우리 에노기를 도와준 가디언 이 오재조 총장님의 사모님 이은영. 이은영 그거는 내 밥이요. Pastor O's wife. 내 똘마니요 그거는.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해서 이은영을 바꿔줬어요. 이은영 에녹이 키운 것처럼 저기 이동우 회장님이 애국운동 하신 분인데 그 아들이 간다고 잘 돌봐주고 있는 힘껏 잘 보듬어주고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. 9월달에 입학하러 이동우하고 같이 아들하고 갔단 말이에요. 자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요 보세요. 내가 소개해서 갔잖아. 이은영을 놓고 나를 비방을 한 거예요. 왜냐하면 이은영을 지가 가지려고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막 헐트를 했어. 다 맞는 사람한테 맞다 정강훈을 비판한 거야. 왜? 광화문을 지가 가지려고 그러는 거야. 그래서요 거기에 있었던 LA 사람들이요 정강훈 목사님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. 사람 보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야. 강화문은요 절대로 손 못 대요. 강화문을 분리치기 위해서 네가 콩고물이라도 주서 뭔 것 같아? 절대로 불가능해 절대로. This is impossible. 정신 나가지고 인간들이 말이야.